안녕하십니까. 바의 가족 공방의 배진환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시면서 공연 활동 하시길. 제가 부탁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실 것도 아닌데 제가 왜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되셨나요? 네. 자, 빨리 말리고요. 뭐 바람 이용해서 그 사이에 우와. 네. 그 사이에 제가 여기에 세 귀퉁이 정도 저거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늘 하나 꽂아 놓을게요. 맞죠? 조심하시고. 빼놨던 것 같은데. 어, 바람 이용해서 말랐을까요? 네. 자, 좋습니다. 여기도 말랐죠? 네. 봐요. 여기 쫙 지져가지고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자, 여기를 지금 이렇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구멍을 하나를 더 뚫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직전. 네. 그리고 여기도 왜냐면 세 바퀴 돌 라인 네네 그거 직접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얘가 아 여기가 얘로 맞을 거거든요. 얘를 여기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는 여기예요. 그렇죠. 자, 세 바퀴 돌리겠습니다. 아, 끝에 바늘 하나가 있구나. 응? 아, 바늘이 두 개인 줄 알았네. 아, 네, 하나만 했어요. 왜냐하면 고정만 시킬 거니까. 네. 고기 좀 잡고 계세요. 네. 네, 고정 잡고 계신데요. 좋아요. 그래서 본드를 안 쓸 거예요. 네. 어차피 본드를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멍 위치대로만 쫙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꽉 잡으세요. 네. 자, 두 번 갔어요. 잘 오늘 맞춰야겠네요. 네. 그렇죠. 어, 괜찮아요? 네. 네. 자, 두 번 갔고 한 번 더. 어? 괜찮아요. 자, 불어봅시다.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자, 탔을 때 여기도 필요하면 목공불 묻혀도 좋고 안 묻혀도 좋고 묻힙시다. 네, 되셨습니다. 넣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잡았어요. 잡았고요. 또 여기 애매한데 여긴 여기를 잡아야겠네요. 자, 여기가 여기예요. 네. 오케이. 또 제가 이쪽쪽 뽑으면 이쪽 끝에 좀 잡을게요. 아직 잠시만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위로 올렸어. 잠시만요. 좀 한번 당겨볼래요? 그쪽? 옳죠?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 참 손이 세 개면 참 좋아요. 공유할 때는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갔고요. 두 번 갔고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조금 내려야 되는구나. 네. 뒤에서 불어보고 싶지가. 네. 구멍 다르구나. 저, 잠시만요. 네, 한번 넣어보게 이제 제가 해볼게요. 와우. 소리. 다행히 안 보여요. 그래서 손에 힘이 좋으신 분들은 새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도 뚫고 뭐 온갖 거 다 뚫으세요. 힘이 좋으신 분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한 대로 구멍 난 대로 가져야지 예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기준 이렇게 두 개 맞췄어. 좋습니다. 요거 그렇죠. 가운데인데 요 가운데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다시 또 네, 예쁘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찾았어요. 자, 가운데는 여기 밑에 얘가 여기로 가면 되겠어요. 예, 맞으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얘가 여긴데 여긴데
하나만 더 가볼까? 그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앙 부분. 네, 이게 더 낫겠네요. 자. 여기는 원래 중앙에 얘를 얘를 같이 맞추려 했는데 뭔가 여기가 좀 짧아. 중앙을 맞추니까 이쪽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한 칸을 더 옮겼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다 밸런스 있게끔 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붙인 부분이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중앙으로 했지만. 네, 괜찮아요. 여기로 갈게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또 여기 끝에 좀 잡을게요. 아, 네, 제가 할게요, 그냥. 네, 여기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느질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가요?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어? 왜요? 아, 흰색 맞죠? 어, 맞아요. 어, 그러게. 살짝 이제 공간이 안 나오니까 더 좀 힘이 든데, 또 나옵니다. 두 번 했고요. 자, 이제 여기 실 있죠. 여기 전체 길이 있어요. 네. 여기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뺑, 그냥 한 바퀴 뺑 둘러대고 길면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야 되는데 한 바퀴 뺑 둘러보죠 뭐. 아, 그냥 이제는 이제 쭉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고 여기까지 맞춰져 있으니까 이대로 쭉 가고 이렇게 가고. 가운데는 지금 가운데는 가운데는 그냥 무시하고 가요. 바느질 된 거 무시하고. 왜냐면 얘는 그 중심 그냥 그를 잡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런 약간 그렇죠. 그냥 일반 바느질 가면 그냥 진행하면 돼요. 진행하면 돼요. 진행하는 거는 좋다면서. 여기 지금 했는데 그렇죠. 여기를 했죠. 사실 여기 한 번만 더 가고요. 위에 한 번 더 가고 그럼 총 네 번 되죠 여기. 여기 지금 세 번 했는데. 네. 네, 한 번 가고 그냥 쭉 갈게요. 쭉 가고 여기 끝에만 여기로 끝 갔다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두 땀 더블 뒤로. 첫 부분은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끝 부분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보면 좀 풀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네, 끝에서만 여기 두 땀 더블로 가고. 안 그러면은 그게 아니다 싶으면 여기도 그냥 더블 가고 이렇게 해서 가주세요. 더블 가는 게 아, 그럼 그렇게 갈게요. 네. 더블, 네. 첫, 두 땀 더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자, 덮개 한번 줘보셔요. 네.
그럼요. 이런 모습입니다. 와우. 와. 야, 이 흰색과 파란색은 신의 한 수다. 이 가방에서 특별한 뭐 디자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컬러의 이것만으로 이 경쾌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 네. 오늘 집에 가서 에어컨을 좀 구매해. 네. 특히 볼륨감도 있고, 네. 폭 넓이도 잘한 것 같아요. 폭 넓이도, 네.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폭풍 바느질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 이제 좀 말씀드리면, 네. 여기 바느질 끝내죠? 네, 그럼 바느질 맞죠. 끝나죠? 네. 그 다음에 얘를 덮어요. 네. 덮죠? 그 다음 또 크리저 굽고 사면 전부 다 그리프 치죠? 위에 먼저 선 마감하죠? 끝나고 나면 옆판 여기 얘처럼 한 판 붙이죠? 그 다음에 뒷판 또 똑같이 위치 잡아서 여기서부터니까 이렇게 해서 또 바느질 하죠?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마감하고. 방법은 이제 저희가 새로 방법 나온 거는 이제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맞춰가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실게요. 얘는 이제 여기선 작업은 얘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 이제 얘는 그대로 작업 뭐 진행이 좀 느리면 다음 시간에 뭐 조금 그 안 되는 포인트만 뭐 있으면 다시 잡고 바로 다음 시간에는 요 에블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집을 가서 네. 바느질 끝내고 안감 붙이고 네. 까지? 어차피 저희 집에는 크리저랑 없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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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신 옆판까지 붙일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없어요. 뭐가? 그리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치고 가야죠. 치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숙제가 너무 많아지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숙제가 너무 많아지는, 여기서 하는 게 너무 많아지네요. 네네. 그럼 마음 편하게, 그럼 그렇게. 네네.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붙이고 오는 걸로. 그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까지만. 네. 그리고 저 스트랩 저거. 요거 바느질하고 엣지 마감까지. 네, 자면 전부 다. 좋습니다. 예쁩니다. 네. 예뻐요. 제가 들고 싶은데, 제가. 근데 하얀색이라고 하니까 걸기가 엄청 빡세게 들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바느질부터 한번 진행해볼게요. 그렇죠. 네. 네네네네. 네. 지금, 그니까 오늘, 그니까 지금, 그쵸. 얘가 바느질 끝나야지 얘를 덮을 수 있고, 그게 그리프 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럼 여기서 빠지면 이거 해야 되나? 아, 저거 그리프 안 쳤죠? 네, 아직 안. 네, 그래서 그거 그리프. 네. 그래서 그리프. 그래서 그리프. 네, 뭐 먼저 할까요? 요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네. 네. 열심히 뜨는 계시고. 갖고 오는 거. 네. 혹시 여기 잠깐만, 요거 조금 좀 몰아 넣을게요. 네, 여기 이제 이쪽에 오셔서 작업하실 수 있게. 자, 곧 끝나시면 저쪽으로 옮기셔서 작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드신 것 같아. 되게 되게 상쾌함, 상큼합니다. 조합이 조합이 상큼해요.